사용자 권한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일단 화면을 깨끗하게 하고 자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 지금 공간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민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까맣게 표시돼 있죠 민트 이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여기 데스크탑도 내 환경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에다가 내가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뭘도 할 수도 있고 보통 바탕화면에다가 뭐 바로가기도 만들고 뭘 하잖아요. 그리고 픽처 해가지고 그림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큐멘트라고 하는 폴더 있어서 여기다가 각종 서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 다운로드 공간에 들어가고 내가 듣는 음악은 여기 내가 보는 비디오는 여기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이건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블릭 공용인데 이것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내 사용자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치에서 마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 파일을 만들면은 여기 마이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졌죠. 그럼 데스크탑 속에다가 이번에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나 그 말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 그냥 mkdir 해서 마이 폴드를 만들었습니다. 폴더로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내가 마이 폴더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마이 어떤 파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 옮겨가는 거죠. 마이 폴더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ls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타치에서 마이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 마이 폴더 속에도 마이 파일이 있고 그 위에 여기서도 마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데도 위치가 다르죠. 서로 간에.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파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이 폴더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타치에서 마이 파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나의 위치는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 하나. 그죠? 점 두 개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계층으로 오죠. 그렇지 않고 지금 위치는 점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 파일 2라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기 보면 마이 폴드죠. 마이 폴드에다가 마이 폴드에다가 그 안에다가 마이 파일 2라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딱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 파일 2가 딱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렇게 옮겨가지 않고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써서 경로죠. 우리가 배웠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써서 어떤 뭔가를 파일을 만들거나 폴더를 만드는 것도 어디서 가능하냐 하니까 이 바로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 다큐먼트, 다운로드, 파블릭 뭐 이렇게 픽처 쭉 있잖아요. 이거 다 내 거예요. 이 나의 공간 하에서만 이 내 집이죠. 내 집에서만 내가 마음대로 뭘 만들거나 뭐 옮기거나 할 수 있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만. 그죠? 그래서 사용자인 지금 보니까 지금 사용자가 현재로서는 민트밖에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새로운 사용자 만들 거예요. 여기 폴이라고 만들 겁니다. 폴도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나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데스크탑, 다큐멘트, 뭐 다운로드, 뮤직 다 똑같은 게 있는데 내용은 다 달라집니다. 이름만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파일은 다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홈에서 나중에 폴더 사용자를 새로 만듭니다. 폴더 만들고 제인도 만들 거예요. 그럼 제인의 이 폴더를 열고 들어갔을 때도 지금 민트에 들어갔을 때하고 구조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 데스크탑, 다큐멘트, 다운로드 뭐 쭉쭉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집이라고 하는 게 같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도 큰 방, 작은 방, 뭐 부엌 있고 다 있고 우리 옆집 제가 아파트 산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방, 부엌, 욕실 등의 구조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윗집도 방, 욕실, 부엌 이런 게 있겠죠.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 방에 있는 가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거는 각각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집이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방, 부엌, 주방, 욕실 등등이 똑같이 이름이 있어요. 데스크탑, 다큐멘트, 다운로드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스톨 리눅스 민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보면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조는 동일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주거단지, 아파트와 같은 것이다. 아파트는 좀 크고 그냥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립주택이고 그 중에서 집 하나하나가 사용자, 유저이고 그리고 그 연립주택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루트예요. 루트. 이걸 슈퍼 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